다리에는 X다리와 O다리가 있습니다. O다리는 이렇게 발목보다 무릎이 벌어진 유형이고 X다리는 무릎이 안쪽으로 붙는 형태를 띈 유형입니다. 그리고 내회전형과 외회전형이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인 거죠. 구분하는 방법은 W자로 앉으면 편한 유형은 내회전형, 나비 자세로 앉으면 편한 유형은 외회전형일 수 있는데 고관절 유연성에 따라 두 가지 다 안 되거나 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또 이렇게 무릎 중간에 스티커를 붙이고 발을 모아 서보는 거예요.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면 내회전형, 약간 밖으로 돈다면 외회전형입니다. 복합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 O다리에 이어 X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회전형인 지혜님의 다리와 내회전형인 정혜님의 다리를 비교하며 보면서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자 다리는 이렇게 발을 11자로 벌리고 쓰셨을 때 발목의 거리보다 무릎의 거리가 더 가까우면 X 형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님의 경우에는 무릎이 지금 보시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유형을 외회전형 X다리라고 한다. 그죠? 근데 X다리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내회전형도 있고 외회전형도 있는데 외회전형 X다리는 사실은 발레에서는 조금 유리한 유형이에요. 왜냐면 1번을 하게 되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안쪽 근육이 내전근이 싹 붙으면서 1번을 하셨을 때 그렇죠. 1번을 하셨을 때 이렇게 싹 붙는 다리가 발레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다리거든요. 일단은 무릎은 쫙 펴보이시니까 다리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그래서 발레에 정말 정말 유리한 체형이시지만 지혜님의 문제가 뭐였죠? 다시 11자로 돌아가 볼게요. 자, 발을 붙이고 쓰셨을 때 무릎이 막 교차된다라는 게 문제였죠. 이렇게 한쪽으로 막 교차되고 무릎이 불편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했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일자 형태의 다리를 비스무리하게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무릎이 막 부딪히면서 네, 되게 불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무지외관이었어요. 이 무지외관의 형태가 굉장히 처음에 심하셨거든요. 지금 꺾임의 정도가 많이 심하신데 많이 교정이 되셨어요. 처음에 어땠죠 저희가? 완전? 이쪽으로 이렇게 너무 돌아가가지고 맞아요. 너무 발의 형태가 많이 무지외관의 형태를 띄셨고 아치도 안쪽으로 많이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발레에는 조금 유리한 체형이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레를 통해서 다리를 교정을 한번 해봤어요. 발목 사이보다 무릎 사이가 더 가까운 X자 유형에 속하시죠? 그리고 정혜님은 약간은 내회전형 다리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정혜님은 외회전 유형과는 다르게 내회전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무릎을 뒤쪽으로 잠그시는 힘과 아랫배 힘, 그렇죠. 전반적인 몸의 힘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종아리뼈를 조금 더 돌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뼈를 바꾸는 건 성인이 돼서 뼈를 바꾼다는 건 수술 이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발레에서 다리를 교정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뼈 주변의 구조물들을 강화시켜주면서 내가 부족했던 근력을 채워준다. 그래서 다리 모양이 예뻐진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내려놓으시고 네 발가락 들어볼게요. 발을 다 들어주시고 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 내려주시고 새끼발가락 내려주시고 이 세 발가락만 들고 버텨주시는 거를 자 1번 발에서 똑같이 엄지발가락 들 거고요.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그렇죠. 내려놓으시고요. 네 발가락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 운동 진행을 할 거예요. 이때 내전근과 둔근이 약하기 때문에 발에 새끼발가락 면이 뜰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세워주시고 종아리뼈를 돌려주셔서 엉덩이 힘까지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발을 다 들어주시고요. 발을 옆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벌려지실 때 아무래도 발바닥에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희님도 처음에는 많이 안 되셨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지발가락 내릴 거고요. 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내릴 거고 새끼발가락도 내려볼 거예요. 세 발가락만 들고 버텨줄 거예요. 너무 잘하시죠? 그러면 저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론제, 아나방, 바 잡아주시고 엄지 들어주실게요. 그렇죠. 배 힘주시고, 그렇죠. 아치 무너지지 않게 새끼발가락, 무릎, 엉덩이 내려오시고 네 발가락 들어줄게요. 엄지 내리시고, 그렇죠. 발가락 모으시고, 그렇죠. 내려오시고 한 번 더 와요. 엄지 들어줄게요. 그렇죠. 둘, 좋아요. 셋, 넷, 내려오시고 네 발가락, 좋아요. 발가락 모아주시고 배 힘, 내려오시고 발가락 들어주시고 벌려주실게요. 그렇죠. 좋아요. 내려오시고 한 번 더 발가락 다 들어주시고 벌려주실게요. 그렇죠. 다리. 좋아요. 아랫배. 그대로 엄지 내리시고 새끼발가락 내리시고 버틸게요. 힘, 그렇죠. 내려놓으시고 한 번 더 발가락 들고 엄지 내리시고 새끼발가락 내리시고 세 발가락 들고 버틸게요. 끝까지. 잘하셨어요. X다리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발가락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발가락만 들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새끼면이 여기면이 떠요. 그렇죠. 뛰는 걸, 그렇죠. 붙여주시면서, 여기면을 붙여주시면서 발가락 들어 올려 보실게요. 그렇죠. 여기를 붙여주시려면서 들어 올리려고 하시면 엉덩이까지, 그렇죠.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도 발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8 카운트 버틸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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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할 겁니다. 알론제, 아나바 잡으시고 기다리시고 발 들어주세요. 둘, 셋, 세워주시고
8. 그렇죠. What is it? 7. 8 내려오시고. And 왼발 하나. 그렇죠. 둘 엉덩이.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들죠?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그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엉덩이에 이제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티가 안 날 뿐인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맞아요. 계속 힘을 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다리 전체적으로 다 근육에 힘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든 운동이에요. 그리고 작업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은님 다리가 진짜 많이 예뻐지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약간 이런 식으로 4살짜리 엄청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릎 방향도 조금 좋아졌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힘 주는 방법 자체를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맞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무지 외관이 많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무지 외관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무슨 수술한 거 아닌가? 이거는 뼈 자체가 달라붙인 것처럼 이거는 진짜 뼈 자체가 너무 달라지셨어요. 왼쪽이 굉장히 심했는데 처음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사진을 많이 안 찍어놓고 수업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 다리 수술한 거 아니시죠? 아니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달래 하는 거 너무 재밌고 힘든데 재밌어요. 엄청 힘든데 엄청 재밌어요.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에 대해 공부하고 자세교정 발레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레슨을 하다 보니 몸이 틀어진 분들이 너무 많고 아프고 잘못된 자세로 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가까운 사람인 엄마만 하더라도 자세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도 잘 안 돼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엄마 따라해 라고 한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발레를 즐기시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좋으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